분에게 물어봅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부담하실 거예요. 저요? 네.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나 무당할 거야. 근데 난 남자 무당이 되고 싶어. 박수무당으로? 왜 차이가 있어요? 박수무당들이 조금 더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박수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저도 좀 조심해야겠지만 좀 여성스러우신 게 박수는? 안 그래. 박수들도 여신이 앞서셨으면 주장신이 여자면은 여신스러운 데가 있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아 그래요?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12신명인데 네. 사실 12신명이 아니야. 신명을 따져보면 12신명이 아니야. 몇신 명이야. 근데 이제 왜 12신명이냐면 상거리에도 12거리 네. 뒷전에도 12거리 또 우리가 불사거리에도 12거리 그래서 12 근데 신명만 12명만 있다 그런 게 아니야. 뭐 따져보면 신명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12신명이라고 하죠.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산신 할아버지 뭐 잘 아시는 우리 꽃갈 쓴 할머니들 뭐 네. 불사 할머니 뭐 네. 이런 또 대신 할머니 뭐 장군님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장신이 어떤 뭐 선녀줄이 많은 사람들은 좀 남자래도 박수래도 막 화려한 거 장식 좋아하고 반짝이 좋아하고 난 무당돼서 내가 옛날에 무당집 가면 왜 이렇게 막 촌스럽나 다 왜 이렇게 빨주노 초파란 벌을 좋아할까 막 그랬어. 네. 너도 이 집 무당도 똑같고 저 집 무당도 똑같고 네. 그래서 내가 사실 아가씨 때는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내가 무당이 되니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게 일반 우리가 상통으로 다 이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래서 무당들은 이렇구나 라는 걸 느끼듯이 남자들도 박수들도 거진 여신이 아픈 사람들은 좀 여성스럽죠. 근데 뭐 그래도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또 있어요. 선생님은 남신이 앞서 계시죠? 전 남신이 앞서셨어요. 아까도 식사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네. 되게 보기보다 털털해. 네. 털털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 시골티까지 장군님인 줄 알았어요. 장군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 흥분하면 열받으면 아예 뭐 장군이 열받으면 나오냐? 그건 아니고 네. 일상생활에 네. 이렇게 저기 하다가 좀 곱게 가다가 좀 많이 때는 나도 모르게 확 변하지. 그 선생님 아까 전에 에피소드 하나 여쭤보려고 뭐. 그 손님이 선생님한테 이제 장난 쳤을 때 선생님이 그냥 가라고 막 그러신다면서요. 아 네.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 네. 그러면 말 이게 점이 아니라 삼천포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점사비를 던져요. 그리고 막 방어부채도 막 두두 패려고 그래 내가. 나가라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지. 이씨 언어안전이라고 건방지게 의거하고. 그거는 선생님 인간 마음이야 아니면은 그게 아니 인간 마음이 아니지. 그래요? 인간 마음이면 남자한테 이만한 등치한테 내가 이만한 등치한테 하시는 그럼 막 그러겠어? 진짜 이건 우리 신의 일은 네. 뭐라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없지만 네. 정말 이게 신이 실려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선생님 돌아와서 무당으로 다시 태어난 무당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남자 무당으로 무당으로 살면 좋은 점. 아 세상 이치를 다 알아서 좋은가? 뭐 왜? 그건 착각이야. 세상 이치를 네. 뭐 다 신이 다 뭐 일거일등 1분 2초까지 뭐 우리 신이 신명해서 다 알려주고 막 다 알려주는 그건 착각이야. 그건 환상이야. 환상에 너무 만화를 많이 보고 네. 드라마틱한 영화를 많이 봤고 신은 딱 이렇게 알려줘. 이게 뭐야? 나이타를 이거를 제자한테 나이타 그러면 분홍색이잖아. 네. 그럼 분홍색 이거는 제자가 찾아야 돼. 도대체 나이타를 이거를 왜 주는지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지 갖다 버리라는 건지 이거를 키라는 건지 도대체 이거를 가스를 넣으라는 건지 이거는 제자의 숙제. 막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말 안 해주세요?
그냥 한 장면 이렇게 뭐 물건 하나 보여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단답형이지 씨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가라, 뭐 이렇게 하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운드는 이제 제자가 영특하게 이제 뽑아내야지. 그러면은 이게 손발에 맞추는 거네요. 실령님과 어떻게 사인을 맞추는 거네요. 점사가 다 맞는다라는 건. 어떻게 제자가 실령님한테 잘 통서를 받아서 네. 이거를 딱 줬을 때 저 우리가 사람이 오면은 상담을 할 때 그 이게를 좀 뭐라 그러지 순간을 사후 설명을 잘 해줘야지. 사후 설명을 잘 해줘야지. 나이타를 줬는데 손님은 그 나이타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나이타에 대한 내가 사후 설명을 그 손님은 필요하지 않은데 실은 나이타를 주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사후 설명을 이 무당이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장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나이타가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한 뜻은 이 무당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그럼 무당으로 살면 좀 싫은 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누가? 인간들이. 몰라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네, 인간들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데니까. 꼭대신당 선생님 아니고 네. 꼭지신당 선생님. 네. 틀릴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아. 이때가 제가 심장이 쿵쿵해요. 아, 내가 지금 원래 이래. 죄송합니다. 아,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구독자 네. 우리 네. 여러분들이 네. 죄송합니다. 언변 발언을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무당으로 살면서 좀 불편한 점, 단점, 약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은 근래 와서는 많이 이 무당이 참 좋은 시대예요. 정말 많이 좋은 시대고 예전에는 참 뭐 구대인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참 괄시를 많이 당했죠. 무당이 무슨 뭐 벌레인가? 딱정벌레인가? 우리가 나쁜 짓 해? 아니거든. 근데 그 어떤 상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너무 기대치를 크게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무당이 자기 만족도를 못 시키면 너무 이 무당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게 있어.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판단들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조금 해줬을 때 이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참작을 해주는 거야. 누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판단은 본인의 뜻 의사에 달려있는 건데 그걸 강요를 하는 건 아니잖아. 강요하는 무당집은 틀리다고 나는 봐요. 왜 강요해? 뭐 사기치라고 강요해? 아니면은 도둑질하라고 강요해? 그거 아니잖아.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현실이 이루어지겠다. 그거에 대해서 참작과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는 건데 이 여러분들은 구독자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많은 기대치를 갖고 와요. 여기로 올 때 뭐 없던 죄도 싹 없 뭐 있는 죄가 없던 죄로 싹 오늘날로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야. 무당집만 오면 그건 착각이잖아. 아니,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값을 어떻게 이 무당이 어떤 방식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내가 조금 덜 받을 수가 있고 이거를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내 사주에 들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무당들이 캐처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비판을 한다? 그럴 때는 내가 왜 무당이 됐지? 내가 이러려고 여러분들한테 한 게 아닌데 이런 후회감도 있어요. 진짜로 있어. 내가 어쨌든 사람이 좀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말할 때 이럴 때는 좀 속상하죠. 나를 몰라주고 이럴 때는. 그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결론은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무당 할래. 무당한다. 박수 무당으로. 할래. 왜냐면 남자 무당이 되고 싶어. 나의 로망이야. 마치 여자가 다시 태어나 남자로 태어난다 그 느낌인가 봐요.
누가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이 방송에서 나보고 개의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남자 무당이 되면 여자보다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여태까지 박수들을 보면서 왜냐면 여자들은 여자 무당들은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잖아. 근데 남자 무당들은 그냥 일만 가서 돈만 벌면 되거든. 선생님 위험해요. 위험해요. 선생님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거 위험해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